자, 한 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예, 한 주일이 금세 지나지요. 이렇게 또한 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지난 한 주일 뒤돌아보면서 어떤 것은 참 잘했다. 그러면 참너 잘했다고 나 자신을 칭찬해 주기도 하고 또 어떤 건또 아쉬운 것도 있지요. 예, 그런 것은 계속 반복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아, 이것은 참 잘못됐구나 하고 뒤돌아보면서, 아, 다음에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새롭게 결심하면서 이제 또 다른 한 주일을 계획하고, 그리고 내가 물론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 결심한 대로 걸어갈 수 있는 저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십사 하고 기도하면서 이 가슴이 하늘의 에너지로 가득가득 충전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효 대사가 한밤중에 목이 너무 마려워서 손을 휘저었더니 바가지가 하나 손에 잡혔고 보니까 물이 들어 있어서 깜깜한 밤중에 그 바가지 속에 있는 물을 탁 마셨더니 세상에 그렇게 달콤한 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생긴 물이 이렇게 달콤했을까 하고 아침에 쳐다보니까 어디에 보여있는 물이었어요? 해골 바가지에 보여있는 물이었다. 어제 밤의 물과 지금 아침에 본 물은 내용이 변했을까요?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물이었지만 어제 저녁에는 꿀처럼 단물이다라고 생각하고 마셨더니 그 원효대사가 여기 금강불에서 이 돌을 닦았다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도 물이 나오죠. 금강불에서 이 금강불 그 바위 벽에서 애기 오줌보다도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그걸 받아 먹어보면은 참 그물도 맛있었을 텐데 그 해골바가지 물이 더 맛있다고 느꼈단 말이에요. 정말 꿀물이다 생각했을 때는 가장 달콤한 물이었지만 해골바가지 물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제 저녁 먹은 것까지 다 토해냈다는 거예요. 이 물이 물리적으로는 똑같았는지 모르지만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잘 흡수가 됐고 무엇 때문에 다 토해내는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서 마셨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 인간의 세포가 병들었을 때에 이 세포를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외부의 에너지를 넣어줍니다. 내 속에 있는 에너지만 가지고는 맨날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래서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어떤 에너지를 집어넣어주는 것을 우리는 치료 행위라고 그럽니다. 침도 결국은 외부의 에너지를 넣어주는 것이고, 뜸도 숙의 그 에너지를 열기와 함께 넣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음식도 결국은 이 음식이 태양 에너지 저장한 그것을 내 몸속으로 집어 넣어주면서 잘못 맞춰진 요 질서를 변화시켜보고자 하는 것이 치료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과학자들이 분석하는 것처럼 그 물질 속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느냐, 그것만 가지고 내 몸의 변화를 설명하기가 어려운 유일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포라고 하는 물리적인 부속이 아무리 멀쩡하다 할지라도 여기 마음에서부터 신경 에너지가 찌지직하고 전달되기 전에는 아무리 부속이 완벽할지라도 움직이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물질이라도
내 마음에서 이것이 어떤 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먹느냐에 따라서 세포에 전달되는 에너지가 달라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투에덴에서는 여러 가지 치료제들을 활용합니다. 그런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뭐 물은 물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목욕을 하는 거하고, 이야 이게 설악산 한가운데에서 뽑아낸 유일한 온천물이고, 그리고 이 물 속에 치매를 치료하는 실리카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들어있다는 물이구나. 이렇게 알고서 따뜻한 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실리카가 내 피부를 통해서 몸속으로 막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느낌이 아니고 진짜 들어와요. 그리고 또 혈관을 타고 뇌세포에 들어가서 알츠하이머의 그 원인이 되는 찌꺼기 물질들을 다 녹여서 빼내버려 준다라고 영국의 킬 대학에서 증명을 하고 학계에 발표를 했대는데, 이걸 모를 때는 그냥 목욕이었는데 이걸 알고서 딱 들어가면은 느낌이 같아요, 틀려요? 그냥 느낌만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치료 효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백퇴된 프로그램에는 햇볕, 물, 공기, 찜질, 뜸, 금강송, 음니온, 피골계고, 바다의 파도, 수많은 것들을 자연의 에너지보다 큰 것은 없으니까 치료제로 활용을 하는데, 이걸 모르고 하는 사람하고 그 의미를 알고 하는 사람은 치료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또 뭔가 뭐 하여튼 시퍼런한 뭐 주스도 마시고 때로는 붉은 주스도 마시는데 이걸 왜 주나 싶어서 마시면 별로 효과가 없지만, 이 속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얘가 몸속에 들어가면 어디를 찾아가서 어디를 건드려주고 그래서 왜 당뇨병이 치료되는지, 왜 암덩어리가 줄어드는지 우린 최면술을 걸지는 않아요. 없는 걸 있다고 거짓말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있는 그대로를 알고서 그렇게 느끼면서 먹을 때는 치료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암환자들이 어떤 녹즙을 짜먹고 치료됐다는 소리들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진 이겨가지고 짜먹는다고 남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고 과학적으로는 어떤 기전들에 의해서 암세포가 치료된다는 것인지 이것을 제대로 알고서 하면은 기적 같은 치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매일 마셨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한두 주 만에 여기서 하는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사이클 정도는 좀 들을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쭉 들어서 한 사이클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서 딱 실천을 하면은 이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고 또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암 치료를 위한 항산화 주스요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방에서는 만병의 근원은 일독이다 이렇게 5000년 전부터 이야기해 왔습니다. 아무리 만 가지 질병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질병들은 왜 생기는 것이다? 하나의 독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양방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의과대학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발표하기를, 지구상에 인류가 앓고 있는 질병은 3만 6천 종류가 있는데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은 프리 레디칼, 활성 산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한방에서는 만 가지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질병은 결국은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방에서는 그 한방에서 얘기하는 하나의 독소, 그것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것 말고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에 암을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하지만은 암이 아니라 당뇨병도 고혈압도 심장병도 관절염도 치매도 결국은 무슨 독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 때문에 이 뇌세포가 녹슬어서 치매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활성산소로 인해서 생기는 이 암이라고 하는 질병도 안 걸리기 원하면, 이미 걸렸어도 치료되기를 원하면은 이 활성산소에 대항해서 싸워주는 항산화제를 좀 먹어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암치료제, 최고의 과민성 대장 증후군, 최고의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해서 생긴 염증들,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데에 요 활성산소에 대항해서 싸워주는 치료제, 항산화제를 씹어서 조금 먹는 정도가 아니고 배부르게 만들었다 결국은 그냥 대변과 함께 나가는 섬유질은 빼버리고, 그리고 이것을 주스로 딱 짜서 마셔주면은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어떤 약보다도 놀라운 부작용이 없는 치료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항산화 주스 속에는 활성산소에 대항해서 싸워주는 항산화제가 있는데, 음식 속에 있는 항산화제 대표적인 것은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이런 것들이 과일, 채소, 견과류 속에 들어있고, 이것을 주스를 짜서 먹을 때에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아 이빨 멀쩡한데 그냥 씹어서 채소 먹으면 되지, 왜 굳이 주스를 짜서 먹으라고 그러느냐, 뭐 백투에덴 하라고 그러더니 에덴 동산에 녹즙기가 있었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섬유질이 7대 영양소로까지 불려질 정도로 아주 아주 좋은 섬유질인데 왜 그걸 빼고 주스만 마시느냐. 예? 얼핏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대들어요. 백투에덴에서는 섬유질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강의 중에서 요거 딱 한마디만 듣고서는 막 이제 비평을 하는데, 여기서는 주스만 몇 달 먹는 게 아니라 밥도 먹어요 안 먹어요? 밥 먹을 때 채소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밥을 하루 세 끼 먹는 동안에 과일 채소를 먹을 수 있는 한은 양껏 먹어야만 됩니다. 그 정도 먹으면 섬유질이 해줘야 된 일이 있어요. 들어간 음식 속에 중금속이 있든지 너무 많은 콜레스테롤이 있든지 어떤 독소가 있든지, 그러면은 이 음식과 함께 먹어준 섬유질이 그 독소들을 딱 끌고서 우리 몸속으로 흡수되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그러면서 대변으로 싹 나가주기 때문에 섬유질은 먹어줘야 돼요? 안 먹어줘야 돼요? 먹어줘야 돼요. 그리고 또 밥을 먹었는데 이 포도당이 밥 먹은 지 2시간 만에 한꺼번에 혈관으로 쫙 한꺼번에 올라가 버리면은 당뇨병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섬유질을 같이 먹어주면은 그 밥 속에 있는 포도당을 섬유질이 딱 끌고서는 안 놔줘요. 그리고 밥 먹고 그 다음 밥 먹을 때까지 섬유질이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서 혈관으로 포도당이 들어가게 해주기 때문에 섬유질 자체가 혈당을 조절해주는 치료제가 됩니다. 그리고 섬유질이 없이 음식을 먹으면 대변에 이 똥이 그냥 떡처럼 굳어가지고 안 나와요. 변비가 걸립니다. 그러나 밥 먹을 때 섬유질을 먹으면 대변 중간중간중간 섬유질이 거푸집처럼 들어가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을래야 굳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빵빵하게 양이 많기 때문에 대장을 자극을 하면서 대장의 연동, 운동이 잘 되게 해주면서 변비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는 과일, 채소 속에 있는 그 섬유질을 충분히 씹어서 먹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섬유질도 너무 과도하게 먹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왜 입으로 그렇게 하루 세끼 충분히 채소 과일을 먹어주면 되지? 굳이 즙을 짜갖고 마셔야 되느냐? 자,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일본 과학기술청에서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니까 1952년도에 시금치 100g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 중에 비타민 C가 150mg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40년이 지난 93년도에 똑같은 시금치 100g을 조사를 했더니 8mg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비타민 C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철분은 13mg에서 0.7mg으로 줄어듭니다. 비타민 C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 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귤은 비타민 A가 52년도에 2000mg이었는데 82년도에는 220mg으로 줄어들어요. 또 철분은 52년도에 2mg이 들어 있었는데 82년도에는 0.1mg으로 줄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50년 전에 우리 밥상에 올라오던 과일과 채소들보다도 오늘날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과일과 채소들은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효소들이 평균 20분의 1로 줄어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50년 전에는 시금치 한 단만 먹어도 철분이 충분히 들었다. 그런데 지금은 몇 단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20단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20단 먹을 수 있는 사람 손좀 들어보세요. 배가 좀 어떻게 되지 않겠어요? 불러서. 그래서 아무리 과일, 채소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섬유질이 하는 일들은 뭐밥 먹을 때 정도 되면 되지만 내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과 효소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의사들도 이런 연구 결과를 다 같이 봤기 때문에 하루 세 끼, 아무리 채식을 잘안 할지라도 우리 몸에 그렇게 중요한 비타민과 미네랄과 효소는 결핍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아프리카처럼 이렇게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 이런 3대 영양소가 결핍돼서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찾아오지만 한국이나 미국처럼 좀잘 먹고 사는 나라들은 3대 영양소는 너무 많이 넘치는데 얘들을 이렇게 저렇게 태워주고 대사를 하는데 필요한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와 같은 미량 영양소가 결핍돼서 이 모든 질병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세끼 먹는 걸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으니까. 이유는 산성비 때문에 땅에 있는 미네랄이 다 쓸려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또 퇴비라고 하는 건안 줍니다. 질소, 인산, 칼륨 몇 개만 필요로 주기 때문에 그 옛날에 있던 모든 영양소들이 결핍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비타민을 만들어 가지고 밥 말고 보충제로 먹어야만 제대로 건강하게 살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의 거의 50% 이상은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먹고 있어요. 자, 한 번이라도 먹어보시면 손좀 들어보세요. 비타민이나 미네랄.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실컷 먹으라고 해서 한참 먹었더니 여기 전 세계적으로 의학자들이 가장 논문을 등재하고 싶은 JAMA, 미의학 협회지에서 도대체 이 비타민이 공장에서 만들어낸 비타민이 진짜 건강에 유익한 것이고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게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비타민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47편의 논문을 뽑아가지고 합해서 평균을 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조사 대상은 18만 938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연구 결과가 2007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그 비타민 열심히 먹으면 조금 더 오래 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비타민 A를 열심히 먹은 사람들은 먹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빨리 죽을 가능성이 조기 사망 위험도가 16%가 더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베타캐로틴을 먹은 사람들은 먹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빨리 죽을 가능성이 7%가 더 높고 또 비타민 E를 먹은 사람들은 조기 사망 위험도가 4%가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의학의 연구 결과입니다. 아니 돈 주고 또 열심히 먹었는데 먹는 이유는 안 먹어도 죽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살아볼까 해서 먹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더 빨리 죽는 결과가 나왔으니 이게 보통 충격적인 논문이 아닙니다. 2007년도에 발표된 이 논문이. 그래서 그게 진짜 맞아? 아직도 이걸 인정 못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학자들이 하나씩 증명을 하게 됐는데 스탠포드 대학의 제임스 콜만 박사님이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하게 됐어요. 이 공장에서 지글지글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합성으로 만들어낸 합성 비타민 C하고 레몬에서 뽑아낸 비타민 C하고 화학 구조식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면 과학자들이 거짓말 했겠죠. 탄소 몇 개, 수소 몇 개, 화학 구조식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C라고 과학자들이 불러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타민 C를 먹으면 감기가 빨리 낫습니까? 감기 걸렸을 때 비타민 C 먹으면 빨리 낫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비타민 C를 만드는 그 회사의 최고 대표 회장님한테 이렇게 마주 앉아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비타민 C가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에? 비타민 C가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에요? 노란색으로 먹은 사람도 있나요? 비타민 C가 보통 노란색으로 나오죠. 비타민 C는 맛이 어때요? 씹니까? 다 속은 거예요. 비타민 C는 색깔도 없고 맛도 없습니다. 그런데 색도 없고 맛도 없는 걸 어떻게 팔아먹어? 근데 비타민 C 하면 레몬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레몬 색깔로 착색을 한 거예요. 흰색이든 노란색이든 의미가 없습니다. 또 왜 쉬어요? 비타민 C를 레몬의 냄새, 맛으로 물들인 것뿐이에요. 이 정도로 속은 겁니다. 그래서 그 비타민 C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 회장님이 그거 이렇게 먹으면 감기가 치료되느냐? 효과 없다는 거야. 효과 없어요. 그러나 레몬 주스를 짜서 마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왜 탄소 몇 개, 수소 몇 개, 화학 구조식은 똑같은데 이 몸속에 들어가서는 반응이 다를까? 그 이유를 여기 스탠포드 대학의 제임스 콜만 박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합성 비타민하고 레몬 속에 있는 천연 비타민은 탄소 몇 개, 수소 몇 개, 화학 구조식은 똑같지만 입체 구조식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예쁜 종이에다가 우리 동아 씨, 내가 이렇게 편지를 딱 써서 아, 내가 우리 동아 씨를 아주 좋아해요 하고 이렇게 편지를 주면 받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뭐 한참 생각해봐야 돼? 받아야 돼. 네, 받아야 돼. 네. 근데
똑같은 종이에다가 똑같이 좋아한다고 하는 내용을 썼어요. 이렇게 준 게 아니고 딱 하나 다른 건 뚜개 갖고 줬어. 그럼 받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 더 생각해 봐야 돼. 더 생각해 봐야 돼? 받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뭐가 달라요? 종이 재질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은데 입체 구조식이 틀려졌더니 받을 마음이 없어. 마찬가지로 이 합성 비타민과 천연 비타민은 화학 구조식은 똑같지만 입체 구조식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포는 비슷한 것처럼 보여도 다르게 만들어진 요 합성 비타민은 먹어도 안 받아들이고 천연 비타민은 받아 먹으면서 치료가 되도록 다른 반응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흡수가 안 되니까 얘는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이물질 취급을 받으면서 얘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죽는 이 결과들이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 세 끼 음식으로 천연 비타민을 먹어야만 되는데 아무리 많이 먹어도 현대인들에게는 요 비타민과 미네랄과 효소가 결핍될 수밖에 없어서 문제가 생기니까 비타민을 사서 먹으면 더 빨리 죽으니까 안 되겠고 과일 속에 이 채소 속에 있는 천연 비타민을 먹는 게 답인데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하루 세 끼 먹을 때는 음식으로 씹어서 충분히 먹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은 언제 먹을까? 밥 먹는 시간에는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그만하고 나머지 공복에 더 먹어주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이 공복에 먹어도 간식이 되지 않도록 먹는 방법은 요 과일과 채소 속에 있는 섬유질을 빼버리고 주스로 짜서 마시면 간식이 되질 않습니다. 섬유질이 있는 채 먹으면 얘를 소화 흡수되는 일들 때문에 아까 먹은 것과 섞여서 썩어버리는데 이렇게 주스를 짜서 먹으면 10분 내지 30분이면 다 흡수가 돼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 과일, 채소를 같이 먹어도 결핍되기 쉬운 것은 섬유질을 빼고 과일, 채소에 주스를 짜서 공복에 마셔주면 섬유질은 아까 이미 다 충분히 먹어줬고 그리고 내 몸에 부족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얼마든지 입체 구조식이 천연으로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먹어줄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것을 항산화 주스로 짜서 마실 때에 놀라운 치료제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짜서 먹을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마시는 그 항산화 주스는 당근이 50% 들어갔고 또 뭐가 들어갔어요? 샐러리가 30% 들어갔고 비트가 20% 들어갔는데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거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논문들을 뽑아가지고 암이든지 고혈압이든지 심장병이든지 뭐 장누수 증후군이든지 어떤 종류의 질병일지라도 다 통할 수 있는 이 백투에 된 베스트 3인방을 뽑아서 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짰을까? 암 환자에게도 좋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살펴보면은 당근이 50%가 들어가는데 제가 연구 결과들을 다 살펴보니까 영국과 덴마크의 뉴캐슬 대학교에서 당근을 가지고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전암 상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쥐가 아주 건강한 쥐였는데 거기에다가 암세포를 딱 집어넣은 거예요. 암이 없었는데 이제 지금도 잘하겠죠. 그랬는데 18개월 동안 당근을 먹였더니 당근을 안 먹은 쥐보다도 요 암이 3분의 1밖에 안 크더라는 것입니다. 3분의 1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성분이 어디에 들어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당근 속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이 도미니크 미쇼 박사 연구팀들이
또 조사를 해보니까 당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고 당근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당근을 별로 싫어하고 안 먹는 사람들보다도 자그마치 12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인데 당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당근 속에 있는 베타캐로틴이 폐의 점막세포 부위에서 항산화 이 힘을 발휘하면서 설령 나쁜 독소가 들어와도 점막에서 이걸 다 막아주기 때문에 폐암 발생률이 현저하게 적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적게 걸렸느냐? 요 당근을 즐겨 먹는 사람들은 안 먹는 사람들보다도 폐암 발생률이 63%가 더 낮았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수천 명을 대상으로 얻은 결론이에요. 그래서 왜 당근을 먹으면 폐암이나 이런 암들이 잘 안 걸리는 것으로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느냐. 또 이 과학자들은 궁금하잖아요. 당근을 막 부셔가지고 그 속에 무슨 성분이 이런 일을 하는가 하고 살펴봤더니 당근 속에는 베타캐로틴이라고 하는 항암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게 당근 100g 속에 18.3mg 모든 식물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당근은 베타캐로틴의 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베타캐로틴은 모든 세포의 점막세포 부위에서 암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온몸으로 막아주는 항산화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코 점막이 약해서 콧물 질질 나는 사람도 놀랍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이 폐 점막이 뭔가 이 염증이 생기면서 마른 기침을 하든지 폐렴이 있든지 이런 사람들도 놀랍게 회복이 되고 눈의 점막 쪽이 좀 문제가 생기면서 각막에 염증이 생기든지 뭐 안구 건조증이 있든지 아니면 위에 점막이 문제가 있다든지 하여튼 점막 쪽에 질병을 가진 사람들 장의 점막 쪽이 약해지면서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든지 그 점막 세포를 재생시키는데 최고로 강력한 파워를 가진 그런 베타캐로틴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포와 세포 사이에 서로 정보를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활성산소가 딱 막아버렸을 때에 요 베타캐로틴이 그 부분을 뚫어주면서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치료되게 해주고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도록 해주는 일을 하는 성분이 있다. 이렇게 베타캐로틴이라고 하는 성분을 찾아낸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리 치료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너무 비싸면 모든 사람들에게 권하기가 좀 미안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당근은 사 먹을만 합니까? 아, 사 먹을만 해요. 그리고 또 아무리 좋아도 한번 사다가 녹즙을 짜려면 좀 한 일주일 정도는 바빠서 못 짜먹어도 그대로 있어야지. 하루만 지나면 그냥 썩어버려도 안 되지 않겠어요? 보존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녹즙 끼다 넣으면 잘 짜져요? 안 짜져요? 잘 짜집니다. 효능도 최고예요. 그래서 당근을 무조건 몇 프로 넣어라? 50% 넣어라. 그냥 민들레지 마 그냥 인상 쓰면서 먹는데 약도 인상 쓰면서 먹으면 치료가 안 돼요. 쓴바귀든 민들레든 뭐 어떤 것이라도 당근을 무조건 50%를 넣으면은 다 단 맛이 납니다. 그래서 힘들게 풋내나게 먹지 말고 이 녹즙으로 치료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먹더니 나중에는 이제 푸른색도 보기 싫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맛이 없는 거야. 그런데 백투에 된 항산화 주스는 맛이 있어요 없어요? 치료제도 최고로 좋지만은 어린아이도 잘 먹어요. 비결은 무조건 앞으로 어떤 녹즙을 짜든지 당근을 몇 프로 넣어라? 50% 넣어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샐러리를 몇 프로 넣으라 그랬어요? 30%. 그럼 어떤 사람은 무게로 30%냐 부피로 30%냐 또 이렇게 꼬장꼬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짜서 나온 녹즙의 양으로 50% 30%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샐러리가 과연
어디에 좋을까? 여기 건국대학 이기원 교수팀이 연구한 것을 보니까 쥐를 털을 다 밀어버렸어요. 다 밀어서 피부가 다 보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짓도 안 했으면 뭐 털을 밀었을 뿐이지 피부는 깨끗하겠죠. 그런데 이쪽 또 실험군에다가는 자외선을 막 쬐었어요. 그럼 피부가 어떻게 돼요? 자외선을 받으면 피부암이 생깁니다. 그래서 막 피부암이 생겨서 여기저기 암덩어리가 올라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또 한 그룹은 똑같이 털을 벗기고 똑같이 피부암을 일으키는 자외선을 막 방사를 했는데 하나를 다르게 했습니다. 샐러리 속에는 루테올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샐러리에서 뽑아낸 루테올린을 바르고서 자외선을 쬐였더니 피부암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샐러리 속에 있는 루테올린은 피부암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또 여기 권은정 교수가 발표한 논문을 보니까 아까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건데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될까? 이게 문제죠. 지난번에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코로나19 백신을 드디어 찾았다는 거야. 실험실에서 그 물질을 가지고 했더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어. 그 1차 실험입니다. 그러면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 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야 되니까 동물을 가지고 실험을 해요. 이 동물에게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해봐야 돼요? 사람에게. 이게 삼상실험입니다. 여기 동물에게까지 들어가서 이제 성공을 했으니까 막 트럼프 막 아주 큰 소리 쳤죠. 드디어 지난주에 인간실험이 끝났는데 인간에게 딱 넣었더니 사망률이 두 배가 더 높아. 오히려. 이렇게 동물에게는 효과가 있어도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권은정 교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샐러리 속에 있는 루테올린을 딱 뽑아가지고 여기 이제 암세포를 이제 사람 암세포에다가 그 루테올린을 조금 덜 넣고 많이 넣고 이렇게 양을 다르게 하면서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하나도 A는 루테올린을 하나도 안 넣었을 때는 암세포가 그냥 쫙 치밀하게 가득 찼어요. 그런데 이 30마이크로 미리 정도를 넣었더니 암세포가 좀 흐물흐물하면서 줄어들었고 그리고 50mm, 100mm로 갈수록 100mm 정도 갔더니 암세포가 60%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루테올린 양을 많이 줄수록 암이 안 자라는 것 보니까 이 샐러리 속에 있는 루테올린은 뭘 잡아먹는 효능이 있다? 암세포를 잡아먹는 효능이 있다. 사람 암세포도 잡아먹는다. 이렇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또 여기 이 루테올린을 인간 암세포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24시간을 배양을 시켜보는데 루테올린이 많을수록 많이 넣었을수록 암세포가 훨씬 더 줄어들어서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샐러리도 적당히 이 주스 속에 짜서 먹으면 이 속에 들어가서 뭘 죽인다? 암을 죽인다. 그래서 마실 때마다 그냥 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딱 오물오물 씹어가면서 얘가 들어가서 요 문맥 옆에 있는 암덩어리를 탁 여기서 본 것처럼 싹 갉아먹으면서 이게 줄어드는구나 하고 믿고 먹는 거 하고 그냥 벌컥 한 잔 마시는 거 하고 효과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백투에대는 강의를 들어야 돼요. 강의를 들어야 치료가 됩니다. 아니면 그냥 녹즙 한 잔 마시고 가는 거예요. 이 의미를 느끼면서 하는 거 하고 이 배꼽에다 뒷박은 왜 오늘 올려놨어요?
강의 안 들으면 대빡이야 그냥. 그런데 아직도 강의 안 들었을지도 몰라 지금 뜸에 대해서는. 이걸 알고 들으면 이야 이게 진짜 얼마나 기가 막힌 치료제가 되는지. 엄마 뱃속에서 밥 먹고 살았어요? 안 먹고 살았어요? 10달 동안. 안 먹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자랐어? 영양분이 들어왔으니까 자랐는데 입으로 먹은 음식으로 자란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왔어요? 전부 탯줄을 통해서 배꼽을 통해서 들어왔죠. 그러면 배꼽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머리로 손으로 발가락으로 다 그 영양분이 전달되는 통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으니까 다 컸겠지. 그러면 배꼽에다가 그 쑥 속에 있는 그 치료의 온기를 딱 올려놓으면 배꼽에다 올려놨지만 뭐 몰라도 하여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치료 에너지가 다 번져 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알고서 할 때와 모르고 할 때는 치료율이 달라져요. 자, 또 여기 Molecular Nutrition and Food Research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샐러리 속에는 아피제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또 발견이 됐는데 이 아피제닌이라고 하는 성분은 염증을 치료하는 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모든 암세포 주변에는 정상세포를 막 깨트리면서 자리를 잡기 때문에 염증이 있습니다. 암 환자들은 염증 수치가 높아져요. 모든 질병은 정상세포를 망가뜨린 거기 때문에 염증이 높아져요.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정상세포가 아니고 깨트렸기 때문에 염증이 높아요. 샐러리 주스는 이 아피제닌 성분이 내 몸속에 들어가서 항산화력을 높여주고 염증을 만드는 그 활성산소는 항산화제가 싹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혈중 단백질 발현 능력이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CRP, 염증 수치가 줄어듭니다. 이걸 먹으면은. 자, 또 치매 치료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가 되는데 일리노이드 대학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제 젊은 쥐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뇌 속에 염증은 젊은 쥐는 적어요. 그리고 기억력은 왕성합니다. 젊은이들 뇌를 조사한 결과는. 그런데 할머니 쥐를 조사를 해보니까 젊은이보다 뇌 속에 염증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아주 염증은 많고 기억력은 떨어졌어. 이게 일반적인 현상 아닙니까? 뭐 나이 들어서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살려면 살면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었는데도 샐러리 주스를 먹었다. 그랬더니 똑같은 할머니인데 샐러리 주스를 먹은 이 쥐는 이 염증 수치가 높았고 기억력이 떨어져서 치매가 왔었는데 이 샐러리 주스를 계속 먹고서 나중에 실험을 해보니까 4주 먹었어. 4주. 4주 동안 이 샐러리에 있는 루테올린과 에피제닌을 주스로 딱 마시고서 조사를 했더니 염증 수치가 쫙 줄어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력이 높아지면서 복도 걸어가면서 똥 싸던 사람이 변기 앉아서 똥을 싸는 일이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냥 그랬다 하면은 뭐 어떡하다 우연히 그런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의학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마신 것 속에 샐러리 주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또 이 샐러리는 모든 병은 스트레스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데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프탈라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이 프탈라이드라고 하는 성분은 스트레스 호르몬, 카테콜라민 수치를 물리적으로 낮춰줍니다. 또 세단올리드 향, 샐러리는 그 고유의 향이 있잖아요. 세단올리드 향이 또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줘요. 그래서 막 가슴이 막 불이 타는 것 같고 막 화가 치밀어 올라오고 잠도 못 자고 이런 사람들이 마음의 치료도 받아야 되지만 요 샐러리 이 주스를 마시면은 물리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여기 온 사람들은 다 어딘가 아파서 오니까 신경이 예민할까요? 안 예민할까요? 예민해요. 참 까다롭습니다. 아프니까 그래. 근데 여기 온 사람들이 첫날은 조금 거칠고 그러다가도 며칠만 지나면 다 천사처럼 얌전해져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분위기도 있고 성령의 은혜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요 주스 속에 있는 샐러리가 만들어주는 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차분해지는 겁니다. 평안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뭘 넣는다 그랬습니까? 비트를 20% 넣어요. 20% 이상 넣으면 토합니다. 너무 강해요, 이 비트는. 그래서 20%만 넣는데 보통 파프리카, 흑미, 자색 고구마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막 뜨지요. 왜?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 있다고. 근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 있다고 하는 식품들의 항산화력은 한30% 정도 됩니다. 파프리카 35.4, 흑미 44.4, 자색 고구마 31.9. 그런데 비트는 84.8%의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어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너무 강력해서 많이 먹으면 감당이 안 되고 토해요. 처음에 조금 먹고 나중에 늘려가는 건 좋은데 그냥 한잔 마시면 감당이 어려워요. 자, 이 비트는 전 세계적으로 옛날 옛적부터 암 치료에 효능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었던 그런 뿌리입니다. 로젠버그가 이 비트에 대해서 옛날 문헌들을 쭉 찾아가지고 정리해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1826년에 이 오시엔더 오브 고틴젠이라고 하는 사람이 코에 암이 있는데 요 비트를 가지고 치료했다라고 하는 문헌이 나오는 거예요. 또 1929년도에는 독일 학자 파버스가 이암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비트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또 글을 남겼어요. 또 1939년도에는 헝가리 학자 바케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혈병이라고 하는 암 환자를 비트로 치료했다라고 또 문헌에 남겨놨습니다. 또 1939년도에 멕시코 사람 엘로스가 비트 뿌리를 가지고 많은 암 환자를 치료했다라고 또 기록을 남겨놨어요. 아투라스 산맥에서 비트 뿌리를 가지고 악성 종양을 아주 많은 사람들을 자기는 성공적으로 치료를 했다. 이런 치유자를 만났다라고 기록을 남겨놓기도 하고 또 비트 뿌리를 많이 먹는 나라일수록 위암이나 폐암 같은 것이 잘안 걸린다라는 문헌도 얘기합니다. 또 1950년대는 헝가리 의사인 알렉산더 프랭크지라고 하는 사람이 비트 뿌리 즙 하나만 가지고 아주 혁명적인 암 치료를 했다 하면서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치료했는지 또 설명을 남겨놓기도 합니다. 1960년대에는 루마니아의 콘스탄티네스큐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실에서 비트 가지고 했더니 암세포가 죽더라. 이런 연구 결과도 발표를 하고 1990년대에는 에덴 하더와 카파디아가 각각 연구를 했는데 이 동물 실험에서 비트 뿌리 주스를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요 종양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됐다라는 논문을 또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로젠버그는 이 비트 속에는 베타인, 엘란토인, 비타민 C, 그리고 또 파네솔, 루틴 이런 여러 가지 치료 성분들이 들어 있어서 암을 비롯해서 많은 질병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 비트 추출물을 우리나라 장주리 씨가 또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요. 사람 몸속에 있는 결장암.
결장암세포를 한 이 밀리리터당 0.25mg 정도 희석해서 투여를 했더니 결장암이 77%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사람 이 암세포 연구에서도 또 0.5mg 조금 더 진하게 먹었더니 이 77%까지 줄어들었는데 조금 더 진하게 먹었더니 65%까지 줄어들더라. 그래서 어제 이제 강의한 것처럼 여러 식물 속에는 암세포로 향하는 아주 비정상적으로 발달된 그 혈관들을 다 막아가지고 암세포를 말려 죽이는 성분들이 이런 식물 속에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씹어서 먹는 것 가지고는 양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즙을 내서 공복에 하루에 한 잔 내지 세 잔 정도씩 이렇게 마셔주면은 암을 치료하는데 또 다른 질병을 치료하는데도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또 포도 주스도 먹죠. 이 세 가지를 혼합해서 먹는 이유는 한 가지만 먹을 때도 효능이 있지만은 아주 적당한 배합을 해서 세 종류를 넣었을 때에 시너지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질병에다 효능이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3인방을 섞어서 만들었고 그 다음 포도는 혼자 합니다. 혼자도 넉넉할 정도로 진짜 신이 주신 치료제가 포도 속에 들어있어요. 자, 포도에 대한 이 유성호 교수가 발표한 암을 어떻게 줄여주는지에 대한 2016년 2월 23일자에 발표된 논문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세포 속에, 이제 이거 분자 생물학적으로 이건 증명한 거예요. 예전에 포도 먹고 암 치료됐다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도요법이라고 책들도 돌아다녀요. 그런데 왜 그런지는 솔직히 몰라. 먹었더니 나았다는 것이지. 그러나 이 유성호 교수는 왜 포도를 먹으면 암이 없어지는지를 분자 생물학적인 수준에서 증명을 한 거예요. 현미경을 가지고. 세포 속에 엠톨이라고 하는 인산화 효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발견을 한 겁니다. 예. 이 엠톨을 운전하는 운전석에는 의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 차를 운전해 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여러 명이에요. ATP라고 하는 에너지가 빵빵한 친구가 내가 운전할 거야. 근데 얘가 운전하면 이 차에 액셀레이터를 밟아요.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얘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우리 몸에서 이 효소는 막 먹은 음식들을 차곡차곡 싸가지고 조직을 합성하는 일을 합니다. 뼈도 만들고 피부도 만들고. 그래서 얘가 너무 액셀레이터를 많이 밟으면은 너무 과도하게 만드니까 암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엠토를 나도 운전해 볼 거야. 누가 또 앉기를 원하는가 하면은 금식이가 또 자기도 앉아본다는 거예요. 밥을 안 먹어. 그러면은 운전대를 딱 앉는데 얘는 엠톨의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해요. 엠톨이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너. 힘도 없는데 뭐 자꾸 가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조직이 합성이 안 되고 암세포가 안 만들어져요. 여기까지는 다른 학자들도 발견을 한 사실인데 이 유성우 교수는 포도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왜? 암세포가 안 생기게 하려면은 굶어야 되는데 이건 실험실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배가 고파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엠톨의 브레이크를 밟으면서도 배가 안 고픈 방법만 찾아내면 암세포도 끝났다. 드디어 찾았는데 포도 속에 있는 라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애가 그 일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레스베라트롤은 포도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땅콩 속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땅콩 싹 속에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땅콩을 그냥 먹지 말고 얘를 콩나물처럼 땅콩 나무를 만들어서 먹으면 이 레스베라트롤이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엄청나게 들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포도 주스 속에 있는 레스베라트롤을 딱 마셨더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죠. 그런데 밥을 안 먹었을 때보다도 이 엠톨의 운전석에 앉아서 더 세게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그러니 배도 안 고프면서 이 엠톨이 딱 브레이크가 밟아지니까 이 엠톨이 조직 합성하는 일을 못할 거 아니겠어요? 암세포가 안 만들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엠톨이 막 달려가면은 ULK1을 억눌러요. 너 가만히 안 있어하고 억누르는 일을 하는데 요 레스베라트롤이 들어있는 포도주스를 마시면은 이 엠톨이 ULK1을 억누르니까 ULK1이 하는 일을 제대로 못하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무슨 일을 했는데 못할까? ULK1은 이 세포 속에서 오토파지가 왕성하도록 격려하는 요소예요. 오토파지가 왕성하게 가동이 되면은 암세포도 막 뜯어서 분해해가지고 먹어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토파지가 왕성하게 진행이 돼서 암세포를 뜯어먹으니까 암세포가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레스베라트롤이 들어있는 포도주스를 마시면은 잘 들어보세요. 엠톨 운전석에 앉아서 뭘 밟는다고 그랬어요? 브레이크를 밟아. 그러니까 엠톨이 가지 못하고 힘이 빠지겠죠. 힘이 빠지니까 ULK1을 원래 눌러야 되는데 누르는 힘도 빠질 거 아니겠습니까? 누르는 힘이 빠지니까 ULK1은 막 힘이 나서 자기 할 일을 이제 드디어 할 거 아니겠어요? 드디어 오토파지가 가동이 되고 암세포 뜯어먹으면서 암세포가 이미 생겼는데도 줄어들게 해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분자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이 포도가 암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포도 주스를 이제 마시면서 하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보너스로 설명을 드리면 야, 이게 백투에덴에 와서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당뇨 환자한테도 디톡스할 때 포도주스를 한 잔씩이나 줘? 이해할 수가 없죠. 백투에덴은 근거 없는 것은 하나도 안 합니다. 그 유명한 하버드 의과대학의 싱클레어 박사님이 2003년도에 연구한 결과를 근거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포도 속에 있는 레스베라트롤을 먹으면 물론 그거 먹으면 포도당 올라갑니다. 올라가지만 밥을 먹고 추가로 포도를 한 송이 먹으면 밥 먹은 거 혈당 올라가고 그 다음 이 포도 한 송이 먹은 것만큼 쫙 올라가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먹어요. 밥을 안 먹고 요것만 먹기 때문에 밥 한 사발보다도 포도당이 적습니다. 생각보다 염려할 게 없어요. 그런데 또 레스베라트롤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요,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SIR2 효소를 활성화시켜줘요. 그러면 이 SIR2 효소는 무슨 일을 하느냐? 세포 속에는 미토콘드리아를 막 박수를 쳐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포도당을 더 많이 태우겠죠. 그래서 혈관 속에 있는 포도당을 막 옛날보다 더 강하게 태워주니까 혈관에 있는 포도당은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 근본적으로 당뇨를 치료해주는 거예요. 너무 혈당이 높아질 정도로 막 한 바가지씩 마시면 안 되지만 여기서 그 양을 다 계산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요렇게 먹으면 당뇨병 근본적인 치료제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실험한 결과는 수명이 30%가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연구 결과들이 있지만 이 포도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포도주스를 꼭 한 잔씩 마시면서 합니다. 포도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혈액을 청소해주고 혈전 생기는 것을 막아주어서 뇌졸중이나 심장병, 계통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치료제가 됩니다. 또 항암 효과가 있어요. 특별히 포도 껍질과 씨앗 속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그 일을 해줍니다. 또 힘이 쫙 나죠. 피로 회복제가 됩니다.
이 속에 수많은 종류의 비타민들이 들어있어서 힘이 나는 거예요. 또 조혈작용을 합니다. 나이 들고 병약해지면 피가 잘 안 만들어지면서 어지럽죠. 이 포도 속에는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조혈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피가 생성이 됩니다. 또 알츠하이머 치매를 치료해주는 성분이 있어요. 특별히 이 알츠하이머는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요 물질이 여기 막 쌓이면은 치매가 오는 것인데 요것을 딱 뜯어서 버려주는 일을 합니다. 또 비타민 C, 비타민 D가 이 칼슘을 잘 흡수하도록 도와주는데 요게 많이 들어있어서 또 골다공증을 치료해주는 힘이 있고 또 이 피부를 또 예쁘게 해주는 비타민들이 들어있어서 피부가 예뻐져요. 또 이뇨작용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특별히 암환자들이 부종이 있죠. 그 부종을 빼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또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 소화를 잘 되게 해주고 또 간을 또 도와줘서 간 해독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이 포도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알고 그냥 마시지 말고 씹어서 먹으면서 그 의미를 이해하면서 먹으면 놀라운 치료 효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백투에덴에서 하는 것 하나하나가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고 의학적으로 검증된 것만 여기서는 합니다. 그리고 서로 부딪히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모아줘서 시너지 효과가 있도록 조합을 이루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쭉 있어보면 알지만 가지고 온 질병들은 다양하지만 다들 좋아지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활성산소를 다 해독시켜주는 항산화 주스도 잘 활용하면서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완치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